백의종군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어라. 전하, 그자들은 끝까지 들으시오. 또한 여진족 김치향은 왕족인 궁주와 사통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대역에 가담한 죄가 크므로 절도에 유배하라. 마지막으로 숭덕궁주는 죽어 마땅한 역도의 수계이나 과인의 하나뿐인 핏줄이며 지난 전란의 공을 생각해 천리박 흑내부로 유배토록 하라. 아울러 왕족의 체면을 생각해 명복궁의 수와 천양비를 같이 유배 보내 그 수발을 들게 하라.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것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불가하다? 대역죄인들에게 너무 인정을 베푸신 저결이옵니다. 국법으로 어미다스려 대역죄인 모두를 사형시켜야 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영모의 수계인 숭덕궁주는 반드시 죽여야 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강조와 김치향 그리고 영모에 가담한 군사들까지도 모두 죽여야 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모두 죽여야 하옵니다. 모두 닥치시오. 군왕인 내가 결정을 내린 것이오. 지금 그대들이 과인의 심정이 어떤 줄 아는가? 그자들은 물론이고 그대들도 모두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오. 그대들 말대로 저들 모두를 죽이고 나면 이 나라의 민심이 안정되고 등을 돌린 백성들이 다시 돌아서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대들과 저 역도들이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전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릇된 처결인 것 같사옵니다. 숭덕궁주를 살려주시는 것이야 핏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모반에 가담한 군사를 궁궐 안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 아니옵니까? 궁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폐된 계령군을 지키라고 할 것이오. 그래도 마찬가지옵니다. 모두 한 통속인데 계령군 곁에 있으라니요. 무엇보다 그 강조라는 자를 살려두면 아니 되옵니다. 그 자는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이옵니다. 왕후, 제발 그러지 마시오. 난 그동안 자애롭고 인자했던 왕후가 참으로 좋았소. 근데 요즘은 왕후가 너무 변한 거다 하시오. 더 이상 왕후에게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오. 계령군을 배하였으니 이제 목적은 이룬 것 아니오? 전하. 그리고 그 김치향이라는 자는 유배를 가는 동안 죽을 것이오. 도저히 그 자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이쯤에서 끝내도록 합시다, 왕후. 유배를 가는 도중에 죽인다고요? 그렇소. 병관호사가 왕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니 틀림없을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주군을 반드시 구해내야 하오.
누나! 숙종님! 숙종님! 선아! 송이를 찾아가거라! 가서 네가 그 아이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저놈들을 끌어내라! 왜 이러시오? 내 놈들을 처형하라는 전하의 명이시다! 여진족 주제 왕족을 넘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사수연에서 오는 길이냐? 예행스님. 헌데 왜 이리 늦었느냐? 죄송합니다. 매듭은 확실히 지었겠지? 예. 무엇이라고? 그 자를 놓쳤단 말인가? 게다가 놈들을 해치우려던 병사들마저 당했다! 송과옵니다, 전하. 불미스럽게도 여진족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었던 모양이옵니다. 그럴 수가!